사이사이 꼬챙이를 꽂는 기술은 기본. 밑을 꿰매듯이. 소 등심 스테이크도 사랑 담아 하트 모양으로 쓱쓱 찔러주는 고난도 기술도 무난하게 통과하는 셰프님. 금요일에 보통 우리 바빠요. 그래서 피카니아 우리 대표 고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고기의 종류마다 본연의 향과 식감 즐길 수 있는 슈아스커. 맛의 가장 큰 특징은 촉촉한 육즙과 살아있는 듯 탱탱한 육질인데요. 익어가며 떨어지는 기름 한 방울조차 입맛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합니다. 소스로 구워서 그릴의 향이 올라오면서 되게 천천히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돌고 도는 그릴 위에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슈아스코. 슈아스코는 손질 방법과 조리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셰프에 의해 손님상에 직접 전달되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주는 서비스가 손님들에겐 인기 만점. 아이 입맛도 꽉 사로잡은 마성의 슈아스코. 바로 그때 너도 나도 스테이크를 먹다 말고 하나같이 정체 모를 소스를 곁들여 먹기 시작하는데 대체 달라요. 이게 뭘까? 비법을 파헤치고 파헤쳐도 궁금증은 더해져만 갑니다. 다른 한국 스테이크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소스가. 소스도 특이해서 약간 외국 음식 먹는 것 같고 그냥 고기만 먹는 것보다 훨씬 담백하네요. 열면 열수록 맛있어지는 비법의 문. 그 첫 번째 타자. 대표적인 아르헨티나의 치미추리 소스. 치미추리? 치미추리 소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고수의 향을 살짝 풍기며 그 맛이 새콤 달콤하다는 것. 소고기랑 먹을 때 잘 어울리는 소스고요. 소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소고기의 풍미를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여기에 파슬리, 오레가노 등의 허브와 콩기름까지 넣으면 소스 완성. 고수랑 이태리 파슬리는 요즘 마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삼겹살에도 잘 어울리고요. 고기 먹을 때 그때 잘 어울립니다. 자, 주부님들 지금부터 수첩에 밑줄 쫙! 브라질리안 비네그레트는요. 브라질의 대표 소스고요. 돼지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각종 채소의 신선함과 새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브라질의 대표 소스. 브라질리안 비네그레트. 알록달록 색깔 자랑하는 토마토와 양파, 피망, 파프리카까지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자, 여기에 베트남 소스, 스리라차와 각종 허브 등을 넣고 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죠?